조카가 또 사달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사온 헐크 레고 피규어 인형입니다.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요. 뭐 배트맨, 슈퍼맨, 아이언맨 구입은 다 했습니다. 총 8개 다 구입은 했고요. 개당 2,000원입니다. 보시면 들어있는 건 아주 단순하죠? 단순하고 이런 종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. 과일을 한번 잘라볼까요? 조카는 뭐 별로 이거는 관심도 없는데 뭐 슈퍼 히어로 카드인가 봅니다. 얘가 토든가 그렇죠? 아이언맨. 얘도 아이언맨. 근데 헐크인데 헐크 거는 안 들어있네요.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드는 건 아주 뚝딱입니다. 뭐 전혀 다른 거 없이 요것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굴 끼우시고 팔 끼우시고 이것도 팔 이거 팔 끼우고요. 손 대충 갖다 끼워주시면 되고요. 이게 처음에 한 1, 2년 전에 나왔을 때는 이게 잘 들어가지도 않고 잘 문제가 있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이 짝퉁들도 진화를 해가지고 꽤 잘, 조립도 잘 되고요.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. 이렇게 됐죠? 이거 팔 하나는 여분으로 줬나 보네요. 그리고 총 아이고 총입니다. 다 만들었습니다. 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그만입니다. 헐크죠? 이런 모양이고요. 레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안 팔죠? 하나씩 안 팔고 이제 이거랑 이렇게 이제 자동차랑 같이 팔아서 뭐 하나에 뭐 2만 원뭐 기본이 그 정도죠? 가격이 무정도 비싼데 이것도 지금 이것도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레고면 더 하겠습니까? 하여튼 저기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가시면 이런 거 하나 2,000원씩 파는데 요 시리즈로 요즘 옛날에는 뭐 닌자고 뭐 치바인가요? 그거 이어가지고 이제 슈퍼맨 히어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고에서 만드는 대로 얘네들도 짝퉁을 계속 만들어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. 2,000원 정도 만들어가지고 잘 전시만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.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 뭐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잘 나오니까 초등학교 문방구 그 다음에 뭐 문구점 좀 큰데 아니면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판매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.